충남도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의 초, 중, 고등학교 주변의 식품위생, 불량식품과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 불량식품 불법 유통, 제조 판매와 유통기한 기준 위반, 식품시설 위생관리를 비롯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과 유해행위 묵인방조,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유해 표시 부착 여부 등입니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품과 사진 등을 확보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형사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